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제 겸임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어떤 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임위원회도 같이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조금 남아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차관이 그다음에 비조실장님 이게 그 장관님 이렇게 모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저기 새로 부임한 국무위원들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최악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예산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좀 주의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또 해. 또. 그냥 진행하죠. 장관님 아셨죠? 네. 예, 그 저 질의 시간은 짧고 이게 질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답변 시간이 포함되니까 그럼요. 포함되죠. 포함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앱은 여가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범죄자가 있다 반경 1km 내에 그래서 고지 대상이 돼서 열어봤는데 우리 집 주소가 적혀있다. 나는 성범죄자가 아닌데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장 1차 관리가 경찰청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것을 등록 책임은 또 법무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고지하는 것만 합니다. 여가부는 그냥 고지받은 대로 우리는 저 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저희가 없습니다. 아니... 이 장관님 답변이 그 본질, 그러니까 질의의 본질에서 어긋난 답변이 너무 많고요. 일단 듣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라는 예,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 같고 여가부가 힘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국감장 나오셔서 항의하시는 것 같고 도저히 저희는 말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 잠깐만 장관님 답변 중에 법을 바꾸겠습니다. 뭐 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 국회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장관님 혹시 다음 행보가 국회의원 총선 출마세요? 글쎄요. 지금 이종욱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 태도 보면서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여당 의원들조차 상임위원회 하면서 웃지 말라고요 라고 할 정도로 그 본질과 상관없는 답변하다가 잘 모르면 자꾸 웃고 그리고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저보고 어떻게 대답하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무위원들, 장관들의 국회 답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저것도 상당히 중요한 장관의 요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 이게 장관이 해야 될 일이죠. 좀 그런 점에서 성범죄자의 안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기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좀 안이한 답변 태도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장관은 정무적인 감각을 지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오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